빠이빠이. 빠이빠이 에브리원. 왜 전화를 해드려 가지고? 오케이. 왜 대칭 안 되는 거 불편한 사람 있어? 참아. 참아. 출력이 안 나오면은 엔진을 하나 더 설치하면 된다. 독점 구스. 빠큐. 예스. 이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야. 그러면은. 앞이 무거우면은 앞이 무거우면은 앞을 잘 뜰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. 뜨지가 않는다? 카라드를 달면 되지. 또 이게 뜰 수밖에 없어 이제. 아니 KF-211입니다. KF-211. 네. 봐봐 잘 되잖아. 잘 되잖아. 내가 막 앞에다 엔진 두 개 달아버려. 봐봐. 네. 요렇게 하면 이제 끝쪽에 엔진 하나 쌍하자고. 착한 못한데 손모가 찍었나봐요? 정말? 정말? 진짜? 손모가 찍 주셔야 되겠네. 스타워즈에 나온 거 있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찰나. 이제 뭔가 더 이상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버린 망선생의 모습이고요. 어머, 왜 잘 가냐? 왜 또 잘 가냐? 사엽기도 아니고 사엽기. 엔진은 그냥 대다 큰 거 달아주면 되는 거잖아. 근데 사실 그죠? 뭐? 뭐? 잘 날 것 같아가지고. 아니 그게 또 나냐 이게.
한번 착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엽기? 10엽기는 만들기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. 초음속 보호기 같았냐고요? 나 이거 지금 완전 프로펠러 기급으로 만들어놨네. 와 이거 봐. KS21이 날개가 21개라는 뜻이요. 어? 에이유. 다다 다다 익선 다다 익선 마늘다 마늘다 날개 익 어? 선할 그 어? 앞선 날개가 많으면 항상 앞으로 간다. 우와 이 안정성 봐. 우와 미쳤다. 야 이거 씨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? 겁나 잘 만드네 애들. 우와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이건 진짜. 우와 근데 내 거 어디 갔냐 인민 21. 인민 21 어디 갔어 내 거? 아까 위에 있었다고? 아 어 예스. 아 아이 갑자기 암흑해 돼버렸네 나. 갑자기 암흑해 돼버렸네. 선생님 정중앙 아래쪽에 기초 깔아주실 수 있어? 어머 왜 또 되냐 이게? 아, 감사합니다. 고! 와! 인류는 아직 저 비행체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? 이거 그거야, 저거. 그 발목 지뢰 같은 거야, 발목 지뢰.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누가 이렇게 탁 그 인기철선 건드리잖아. 그리고 이렇게 튀어올라가지고 와! 방금 들어왔는데 헬기 프로펠러에 비행기 엔진 타는 건가요? 아니요 그냥 이게 프로펠러 그 자체인데. 네. 그리고 겁나 단단해. 가라 네가 상승할 수 있는 최대한 도로.